손혜원 씨. 아, 손 씨. 아, 손남 손녀. 손남 손녀의 손녀. 네. 손녀가 아닙니다. 아, 손녀. 네. 손남 손녀. 손녀의 이미지는 좀 아니거든. 아, 일단 이거 이미지 얘기 나왔으니까 아. 손혜원 씨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아, 네. 엄마뻘 되잖아요. 네. 이미지가 어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 안 좋습니다. 아, 네. 저 어떻게 뭔가 아. 그려지지가 않아서. 아, 그려지지 않아요. 네, 네, 그려지지가 않네요. 어떤 점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참 그냥 뭐랄까요. 예전에 살짝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약간. 욕망의 자괴함. 아, 야. 네, 이 단어를 떠올렸어요. 야, 요건 준비했다. 네.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요건 준비했다. 네, 네. 아, 욕망의 자괴함. 네. 야. 고민 많이 했어요. 요거는 저희는. 준비했다. 네. 야.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요 네. 단어는 요거가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야. 욕망의 자괴함. 야. 고 자괴장 그 나정치기 문제인데 그 욕망 덩어리의 그거다. 네. 설명해 주시면. 판도라의 상자 네. 그리고 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겉은 아주 예쁘게 자기로 창식되어 있는 뭔가 이윤 추구의 네, 마음이 근데...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함에 담아놓고 겉에는 예쁘게 포장을 해서 마치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거죠. 야, 진짜 적절한 표현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요건 마음에 쏙 드는. 야, 욕망의 자기야. 이 그 안에는 막 그 가진 욕망이 그 안에 요소랍 조소랍에 그냥 꽉꽉 들어넣는데 겉으로 볼 땐 자기를 화려하게 낮은 칠기로 해서 포장되어 있는 야 욕망의 자괴함. 야 이거 대단하다. 올해의 명언감이다. 그 저 손혜원 씨에 대해서 좀 평가하신다면 이제. 아, 저는 일단 국민으로서 참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시고 또 그런 행동들이 밝혀진 이후에 대한 처신에도 참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처음엔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런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우리가 한 명 한 명 그렇게 투표를 해서 그분에게 그런 권력을 드린 거고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또 국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개개인의 행복을 다 이렇게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달라고 그 자리에 가 계신 건데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신 행동이 일들이 너무 네, 말이 막히네요. 네, 너무 말이 막힐 정도로 리스트가 네. 이렇게 쫙 있잖아요. 끝이 없는 네. 네, 제가 네, 그런 마음이 참 들어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참 네, 그랬습니다. 네, 우리 박진우 씨는? 뭐 저는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아, 이것도 상임위야. 같은. 네. 만약에 뭐 민간인이시고 뭐 문화 예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전혀 문제. 높은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구매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서도 다른 위원회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시고 그것도 여당 간사고. 그렇죠. 간사시고. 그러니까 너무 모든 정보와 모든 권력 관련된 권력들이 집중된 곳에 계시면서 이렇게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나중에 그게 또 된 거잖아요. 네.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선후관계로 봤을 때 빤한 거죠. 네. 자신의 권력을 사회 추구에 활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뭐 그거 땅 문제 말고도 뭐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뭐 나전칠기를 사라고 압박을 하고 네 강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근대 미술품은 구입하지 않는 기관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사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배임이에요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그리고 문화재를 훼손했던 어떤 학예사를 나전칠기 장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뭐 채용을 해달라고 압박을 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손혜원 씨가 무슨 문학의 소통령을 꿈꿨던 것이 아니냐. 아, 네. 문학의 소통령 꿈꿨구나. 준비, 야, 이것도 거예요? 이것도 준비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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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통령 하시겠다. 아, 네. 그런 걸로 되게... 한 것 같아. 아, 네.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진짜 큐레이팅의 영역이기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다 일일이. 아, 되게 바쁘신 분이실 거 아니에요? 아유, 엄청 바쁘. 네, 그 바쁘신 분이 뭐 작품 하나 뭐 걸려 있는 거 막 뭐, 네,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갑자기 뭐 현대 작가가 그린 예쁜 꽃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 전시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약간 참, 참 바쁘신 분인 것 같아요. 저 혹시 네. 남동생 있어요? 아,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있어요. 아, 그러면 박 저는 외동입니다. 외동이야? 누나 없어? 네. 아, 이거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 어떤? 아, 여동생이야. 그러면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좀 다르지만 아, 네네. 여동생이 있으니까 네네. 동생이 뭐 대국민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언니니까 이하람 씨한테 우리 언니는요 뭐 어? 쭉 나왔잖아요. 네. 사기꾼이고 네. 조카한테 이런 1,000원짜리 하나 안 주고 그러는데 증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쵸. 예, 그리고 언니 말 믿지 말아라. 만약에 이렇게 동생이 나왔으면은, 그,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어때? 어떤 입장일까요? 손혜원 씨는? 어. 근데 뭐, 어떤 입장이니까 동생이 그런 말을 할까요? 사이가 안 좋겠죠. 아, 둘이 사이 사이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고. 네, 네, 그쵸. 사이 안 좋아도 그런, 없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있는 행동인데 그동안에 쌓였던 걸 막 표출할까요? 아니면 지어서 할까요? 아예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네. 핏줄이 그렇죠. 네. 그것보다도 아예 무에서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그렇게 팩트가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만들어 내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뭐 몇 프로의 진실은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네, 좀. 그죠. 네, 그리고 그 만약에 그런 1,000원 하나 안 준 게 사실이라면 사실 오늘 지하철이나 거리 이런 데 보면서도 불쌍하신 분들 많잖아요. 구걸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면은 거기에 돈을 넣어주지 않는 참 평상시에는 뭐 진짜 500원, 1,000원 한 장 넣어주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기부를 어디에다가 막 불쌍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이만큼 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면, 광고하고 다니면 저게 진심성이 네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솔직히. 왜냐면 평상시에 조금씩 하는 그런 마음이 쌓여서 큰 기부도 되고 뭐도 되고 주는 게 그런 베푸는 게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펑 하면서 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우리 저 PD는 담배꼴초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금연 예? 금연 활동에 막 국민 여러분 금연해야 됩니다 이러고 홍보하는데 지금 막 뒷골목에서 그냥 막 피고 있으면 그거 진정성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안 되죠. 그런 거네. 기부도 그렇지. 우리 박부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 손혜원 의원 남동생 분이 한 얘기랑 그 손혜원 의원 올케 분이 한 얘기가 좀 증언이 상반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진실은 그 사이 어디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주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아주 나쁜 사람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창성장을 샀는데 그게 뭐 개인의 이익 추구에 따른 것 덤 자기 뭐 조카에 대한 애정이 더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종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인품에서 좀 따지기보다는 그런 어쨌든 조카의 이익이든 자기의 이익이든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 국가 권력을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질에 천착을 해보면 뭐 손혜원 의원이 아무리 인품이 좋은 정말 올케가 얘기한 대로 인품이 좋은 분이고 자기 뭐 남동생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이 비판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인품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내 느낌으로
손에 오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이하영 씨는? 아, 네.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아, 네. 근데 진짜 저는 좀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을 해서 뭐 충분히 몰아가서 그 그쪽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국가의 돈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도 떳떳하게 오히려 저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면은, 그러면 그럼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상식들 아니면 규범들, 뭐 법치 이런 가치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괜찮다라는 게 묵인이 되어지면 그럼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내가 안 하게 돼? 왜 나는 안 해야 되지?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의는 진짜 어디에 가는 거며 그거는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더 진짜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려내서 국회의원의 응당한 처신에 대한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손혜원 앞으로 이렇게 하라 하고 북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제가 해야 되나? 또 제가 해요. 아니에요. 자리가. 자리가 아니라. 손혜원 앞으로, 손혜원 의원. 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말로 하면은 또, 뭔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북으로. 아니, 논란이 되거나 칭찬이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북으로 표현, 무언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야, 요것도 내가 알았다. 나 요거 알았어. 야, 요거 아는데. 제가 표현력이 없어. 나 요거 알아. 야, 근데 본인 모를까, 이거? 난 진짜 아는데, 이거 딱 알았는데. 야, 근데 이거 표현 기가 막히네요. 괜찮네. 아, 근데 제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요. 아,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표현 잘 하시는데. 의원님! 아셨습니까? 저는 알았는데. 야, 재밌네요.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 혹시 저 그 결혼은 안 했었고 네.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남자친구가 없답니다. 훌륭한 남성분들이 계시면 저 댓글 쫙쫙쫙 달고 제가 즉석에서 막 데이트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골라서 이하름 씨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좋은 청년이 있다 하고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십시오. 이하름 씨 남자친구 없답니다. 자, 요 얘기는 야, 이거 눈치챘나? 잠시만. 네, 요 얘기 다 다른 얘기라. 아, 자, 다른 얘기 하시죠. 예. 네.